저런 푸른 꿈을 가슴에 안고 정갑게 꽃 피우던 지나간 시절 꽃잎처럼 행복했다 따스한 손을 잡고서 헤이던 그 시절에 너와 나는 행복했다. 꽃처럼 행복하게 꿈을 꾸면서 정답게 속삭이며 건더건더 별빛처럼 찬란했다 새파란 젊은 푸른 꿈 헤이던 그 시절에 너와 나는 행복했다 별처럼 푸른 꿈을 가슴에 안고 정갑게 꽃 피우던 지나간 시절 꽃잎처럼 행복했다 따스한 손을 잡고서 헤이던 그 시절에 너와 나는 행복했다
않는 대로 나는 가려한다. 가다 가다 맞는 곳이 고향이로다. 지나온 타향살이 관세도 많아 순웃음을 치며 간다. 황랑삼천리 쓰고 방랑삼천리 흰 구름 뜬 고개 넘어 가는 객이 누구냐. 열두 대 문 문간방에 걸시 벼슬도 버리고 기다리는 사람 없는 이 거리 저 마을로 손을 젓는 집집마다 사랑에 지치었나 개나리 보짐지고 가는 곳이 어디냐. 팔도강산 타향살이 몇몇
삼포로 나는 가야지.
향길 광차에서 총답게 마주 앉아 총답게 밤을 세운 이름 모를 그 여인에게 이 노래를 보내리. 먼저 가겠습니다. 그 어느 하늘 밑에 살고 있는지 소식조차 알 길 없는 그리운 노인이여. 이별이 아쉬워서 말없이 바라보며 말없이 떠나가던 아름다운 그 여인에게 이 노래를 보내기. 지붕 밑에 살고 있는지 소식조차 알 길 없는 그리운 여인이여. 끝없는 유랑 끝없는
하지 못하고
가는 괴로움에 가슴 태우며 잊으려 애를 써도 발버둥 쳐도 잊을 수 없는 연인 내 마음의 연인 상처 입고 그대를 두고 떠나야 하는 사정 말 못할 사연 안 맺힌 가슴 안고 나는 가지만 이 목숨 지기 전엔 가기 전엔 잊을 수 없는 연인 내 마음의 연인 언제나 이 가슴에
맑은 해가 떠오르나 가도 가도 끝이 없네 고달픈 빛나는의 길 빗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 이별의 종착역 고향이요 저리 가면 가양인데 이정표 흩는 거리 헤매도는 산거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더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바로 가면 경상도 길 돌아가면 전라도 길 이정표 흩는 거리 저리 가면 충청도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안겨줄 사람 없고 세 갈래 길 삼거리에 해가 저 흐문다 밤하늘에 별들이 아무리 반짝이는 스타래도 그 별을 보아주지 아니면은 아무 소용없는 별입니다. 그동안 정말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 잡을 수가 있나요 새끼들이 찾아서 어른이 되듯이
슬픈 나 목소리 우리도 편해 해도 가고 산천 저 멀리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히
허무한 세상, 알고도 섰고 모르고도 섰는 세상. 할 줄 알더니 생각을 하고 어엽은 없니 엄마 일라 말어라. 가는 세월에 저가는 청춘에 잔에다 꿈을 채워 마셔버리죠. 술잔을 높이 들어라. 울기를 말아 숨을 삼키고 내일을 믿어보자. 자네도 빈손 나 또한 빈손 돌고 떠도는 세상 가슴 따르라. 잔에다 꿈을 채워 마셔버리자. 술잔을 높이 들어라.
물처럼 흘러가는 세월이야. 왕수는 없는데 하늘 보고 안 숨기는 한심한 사람은 고개를 들어 어슴켜봐요. 그리고 남은 인생 웃으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남은 인생 웃으며 살아갑시다.
초가집떡인가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요한인가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저 하루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누님과 한 백년 살고 싶고 그림 같은 입을 짓고 사랑하는 우린과 한 백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 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엔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가루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인가 한 백년 살고 싶어 가는 세월 바람 타고 흘러가는 저 밤 수많은 서연들만 가는 곳이 어둡이나 그짓는 것처럼
살라고 나왔던가. 이제 불 노래가 진짜로 중요한 노래. 왜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요 얼마 전에 일본에 공연을 갔었습니다. 오사카, 고베 공연을 갔는데, 제가 일본에 공연 가면은 공연한 장소가 한 4,000명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이 70% 이상이 일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30%가 우리 교포 여러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진짜 가서 물어보고 있어. 그런데 고베에 이번에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아기를 얻고 왔어요. 그게 이제 이 할머니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끼리니까 얘기합니다만 아끼꼬라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65살을 모으는데 제가 지금 물을 청춘을 돌려다오를 일본에서 10분 딱 듣고 아기를 낳았답니다. 65살입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면 그 일본 아끼꼬 할매가 알을 낳았다는 거는 우리도 놓을 수 있다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알을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알을 놓으려면 벌써 마음과 몸이 젊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무조건 내가 청춘을 죽기 살기로 돌려드릴 기회네. 오늘 오시 김에 청춘을 받아가 알은 놓지 말고 몸과 마음이 젊어지서 가셔야 됩니다. 자, 무조건 저만 믿으시고 받으십시오. 이 노래 부를 때 내 눈을 한번 잘 보였어요. 눈이 어쩌고 누구 때리 지극한 책이 내가 부르고 갑니다. 자, 받으십시오. 청춘을 돌려드려.
힘들어 보이소. 우리가 인생이 어르신들 다 하시는 얘기입니다. 사는 게 바빠서 이점 보고 살아서 그렇지. 인생이 딱 두 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두 분만 있다 하면 한 분은 법을 잘 지켜가면서 조심조심 살아보고, 한 분은 법이 있기나 말기나 마누라도 한 열댓 명 데리고 살아보고, 여자는 남자 20명 데리고 살아보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만 인생은 연습도 없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죽었다 깨나도 지구가 열 바퀴를 돌아도 안 돌아옵니다. 디디디 디디디. 그래, 내일이 무슨 얘기입니까? 행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행복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기나 말기나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래, 행복이 뭐고? 내한테 물어보면 나도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어르신네들이 그래, 네 아무튼 한번 얘기해봐라. 행복이 뭐고? 하고 억지로 제가 얘기를 하면은 많이 웃고 사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디디디 디디디.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어차피 이 세상에 나서 이렇게 오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 12월 통계청에서 낸 자료에 우리 한국의 100살 넘은 노인네가 2221명이랍니다. 분포를 보면 어디에서 100살 넘은 사람이 많이 사느냐 하면 전라남북도, 제주도. 또 통계를 내보니까 너무 잘 사는 것도 안 되고 너무 못 사는 것도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적당해야 된다 이 얘기. 디디디 디디디 만으로 35년입니다. 그런데 테레비 말고 가까이서 보니까 시큼해서 그렇지 별로 많이 안 늙었지요. 박수 안 치는 사람 내가 늙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일 사람이 많이 늙을 때가 언제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이럴 때, 부산말로 얘기하면 아바비 말 못하고 꼴속에 베이들 때.
이 마음은 잘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속이 많이 상할 때 이 얘기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마음 아프고 속상하시고 어디가 좀 기쁘둥하고 안 좋을 때는 무조건 노래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무슨 노래를 불러야지 제일 좋노? 아니지, 내 얘기 들으라니까. 무슨 노래를 들으면 좋고 무슨 노래를 내가 부르면 좋겠노? 지신세하고 비슷한 거 골라서 이왕에 얘기했으니까 더 자세히 들어가서 제가 구별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이 지구에 남자 여자가 있는 한은 무조건 남자가 됐기나 여자가 됐기나 사랑 때문에 못이 백혀입니다. 그 못 크기가 좀 달라서 그렇지 대못이 백혀있는지 쬐끼라는 못이 백혀있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도 아시지 못이 백혀있습니다. 오늘 이왕에 오셨으니까 제가 여러분 못도 빼고 내 못도 빼고 자 이럴 때 부르는 노래 이럴 때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하면 대중가요 중에서 배신자 자 갑니다. 그게 그다 얄밉게 떠난 네 마음 내 정신 내 순정 뺏어버리고 얄밉게 떠난 네 마음 허벅머리 사랑에 배신자! 배신자여 크게!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아직도 입을 다물고 있는 분이 계신데 나는 멜로디를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기나 불러보고 있어봐만 아는 것 가사만 이다해 그게 얄밉게 떠난 네 마음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멋지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냉정한 세상 허무한 세상
알고도 섰고 모르고도 섰는 세상 발자라더니 생각을 하고 하얗은 언니 구멍을 남아놓으라
이제 오늘 이번에 부르는 노래가 오늘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노래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공연 맨 처음 서두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유난히도 비가 많았던 올여름이었죠. 그래서 여름이 왔는지 가는지도 모르게 가는 둥 했더니 마지막에 여름 동안 비만 시큼만 맞은 매미가 정신이 살짝 돌아가지고 우리 마음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매미에 상처를 입으신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어떻게 마음을 다 달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지금 부르는 이 노래로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죽기 살기로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 부를 때는 여러분들도 그 마음 아프신 분들을 마음을 달래는 마음으로 저하고 같은 마음이 돼서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그 정도 소리 가지고는 전국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 다 들리질 않으니까 다시 한번 준비됐습니까? 다시 한번 준비됐습니까? 지금부터 청춘을 돌려드릴 테니까 받으십시오. 청춘을 돌려. 제일하고 그래 내 인생 세월이다 지나간 옛날도 어제 같은데 아는 새로 잡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어디가느냐 젊음을 하고 그래 내 인생 세월이란다 못다한 두 사람 태산 같을 때 가슴만을 해주면 어찌 않느냐
간단해 살기 힘든데 매미까지. 여러분, 저는 원래 이 공연이 평양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공연입니다. 그런데 이 공연이 오늘 서울 평화의 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연이 누구의 제재를 받고 누가 이래저래저래라 하는 간섭을 받고는 이런 공연은 절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간섭을 받기보다는 서울에서 공연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리서 동창동까지
전철 두 번 갈아타고 지친 하루 눈은 감고 귀는 반대고 졸면서 집에 간다 아버지란 그 이름이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사는 것이 똑같은 하루하루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캔 맥주 한 잔 홍대에서 버스 타고 쌍문동까지 39 정거장 운 좋으면 앉아가고 아니면 서고 지쳐서 집에 간다 남편이란 그 이름이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사이로 혼자인만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이 겨울날에 너 맞았다면 비틀거릴 내가 안긴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멋진 말은 다 했지만 아냐 아냐 기가 신하냐 남자라 울지 못했다 서로
소식도 없는 고향의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